지났거나 망가져서 착용하지 못하는 목걸이와 반지, 집에 한두 개쯤은 있죠. 이제 보관만 해두지 말고 고쳐서 사용해보세요. 보석이 빠진 반지나 끊어진 목걸이 등 망가진 액세서리를 새 것처럼 수리해주는 곳이 있는데요. 오래 써서 광택이 사라졌거나 크기가 맞지 않는 반지도 고쳐준다고 합니다. 고객이 수리 과정을 전부 볼 수 있어 믿음이 가고요. 비용도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유행이 지나 촌스러운 액세서리도 리폼하면 새 제품처럼 쓸 수 있는데요. 원하는 스타일을 주문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세련된 액세서리를 제작해줍니다. 오래된 결혼 예물도 가능하고요. 부모님이 쓰던 제품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서 쓰려는 젊은 층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달걀은 맛있고 영양도 풍부한 식품이지만 요리하고 나면 산더미처럼 쌓이는 달걀 껍데기 때문에 골칫거리인데요. 달걀 껍데기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정리해드립니다. 껍데기를 재활용할 땐 소독을 해야 하는데요. 이물질이나 식중독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를 뿌려 30분 정도 소독한 다음 바짝 말려 써야 합니다. 깨끗해진 달걀 껍데기는 표백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흰 옷이 누래졌을 때 망에 담아 옷과 함께 삶으면 금세 하얘지고요. 믹서기에 나를 세척할 때도 쓰기 좋은데요. 달걀 껍데기와 물을 조금 넣고 믹서기를 작동시키면 칼날이 날카로워지고 깨끗이 세척됩니다. 잘게 부숴서 화분에 거름으로 쓰면 칼슘 성분 덕분에 식물이 잘 자라고요. 천연 가습기로도 쓸 수 있는데요. 윗부분만 둥그랗게 깨서 요리에 사용한 다음 깨끗이 씻어 안에 물을 담아 놓으면 껍데기 구멍으로 수분이 증발하면서 가습기 역할을 한다는군요.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